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 정말로 기다렸던 아이들, 가성비 짱 좋은 아이들 먼저 소개합니다. 아, 화분 먼저 하기 전에 오늘은 요런 아이들을 소개해. 아이야 공방, 미공방, 직사각형. 네, 그리고 예음분, 노을분 소개하는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흙을 터러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흙 사요? 화분도 사요? 아유, 오늘은 화분만 구매하시면 자,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 2kg짜리 5천 원에 판매하는 흙을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5kg짜리 현재 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24만 원 이상 구매 시, 자, 쑥쑥이 10kg짜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제가 쏩니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상토를 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13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화분 영상 뒤에 이어갑니다. 깔망이요? 어디서 팔아요? 아이고, 누가 줍니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트 구성이 진짜 짱 좋아요. 이렇게 갈까요? 아이고, 세상에. 자, 오늘은 듣도 밑도 끝도 없이 내 말만 듣고 일단 사요. 자, 모듬 세트 구매합니다. 요런 화분 저희 이제 이화랜드에 오셔서 많이, 아이고, 직사각형 이런 거 모듬 심기 하기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 심기 참 좋은데 왜 직사각형을 안 만드나 몰라. 자, 직사각형 하나만 갈까요? 자, 요렇게 직사각형 우리 집에 오면 루비턴트 있잖아요, 춥스철화 있잖아요, 도테랑을 지는 심어놓고 화분을 왜안 팔어? 자, 직사각형 분이고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13.5는 여기 세로 길이를, 아이고, 14나 되네.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10.5. 어머, 그래요. 자, 그리고 높이는 10cm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짠, 짜자잔, 짠. 하우스. 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자, 직사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방을 공개하기를 꺼려 하시면 이화공방이라고 제가 붙입니다. 이 화분은 직사각분이라고 주문하시면 되고, 하나 만 원이고요. 이렇게 여섯, 아싸야, 아싸. 이 기회에 여섯 개 구매하시고자 하면 6만 원. 쏙쏙이 하나면 충분히 심습니다. 루비턴트? 아이고, 제가 하나, 둘, 세 포트, 네 포트, 다섯 포트. 루비턴트는 다섯 포트 만 원짜리가 있는데 영상이 한 번도 안 하죠. 자, 춥스는 저희가 만원 판매하는데 철화는 대부분 이렇게 기럭지가 있잖아요. 아이고, 정사각형 원형에 심으니까 안 어울렸어요. 직사각분에 심으시길 바라요. 한 개만 원입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하시고, 아니야, 나는 직사각형 분이 구하기 어렵더라. 그러면 여섯 개 하셔요. 자, 그다음에 도테랑이요. 이쁜지는 아는데 합식하고 싶은데 하나는 외로워, 둘을 심고 싶은데 직사각형 분에 심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5 크기는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0.5에서 1cm 정도는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가 13.5, 세로 길이가 10.5, 그리고 높이는 10cm. 자, 요게 나는 하나는 만 원이요, 여섯 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아, 세 개만 할 수도 있죠. 세 개는 3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화분. 아이고, 깔끔하고 이뻐라. 식재도 안 했어요. 왜? 눈으로 봐서 다 아는데 뭘 식재해. 흙도 좋네, 그죠? 흙도 좋네.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자, 9 맞죠? 9 곱하기 9 맞죠? 그리고 높이는 11.5cm. 자, 요렇게 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게요? 자, 어머, 꽃 색깔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네, 그죠? 자, 이 미공방이라고 하는데 정확치 않는 거는 제가 이화공방이라고 합니다. 자, 미공방 사각 9 곱하기 9 곱하기 11.5는 하나 7,000원, 세 개는 21,000원, 가격은 1,000원 깎아요. 아유, 아니야. 쑥쑥이 드리잖아요. 자, 그 10개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7만 원이에요.
10개로 이렇게 나랍이 세우시겠다 그 말이요. 그리요. 그러면은 7만 원입니다. 10개를 나래비로 세우시겠다. 그리요. 그러면 7만 원. 6개만 해도 얼마예요? 3, 6, 18, 아니, 6, 7에 42, 4만 2천 원. 예, 9개 하신다고요? 7, 9, 63, 6만 3천 원. 9개 6만 3천 원입니다. 그거는 미공방 사각인데, 3개 달라, 6개 달라, 9개 달라 하셔요. 자, 아유, 세상에, 이쁘다, 이쁘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희아 공방이라고 해서, 시옷, 분 비슷하네, 그죠? 아이, 비슷하다고. 아니에요. 자, 희아공방분이고, 큐빅 원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개 세트로 묶어봤어요. 베이지 계열, 이거는 녹색이죠? 그리고, 붉은 계열은 세상에 수량이 없어요. 없어요. 자, 나는 하얀색만 세개 하시겠다고요? 하나는 2만 원, 세 개는 6만 원입니다. 여섯 개는 12만 원. 왜 제가 6만 원 세개 사라고 권해드리냐면, 아이고, 쑥쑥이 실컷 심어. 누가 지금, 다육이는 저기, 구매하셨지요? 흙 털어 받았지요? 화분 샀어요? 그랬더니 또 뭘도 사요? 깔망도 사야지, 흙도 사야지. 세상에, 그 좋은 옥을 화분만 사면 공짜로 준대요. 자, 희아공방 분이고, 큐빅 원형이에요. 그냥 희아공방이라고 하시고, 3개 달라, 6개 달라 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요. 아유, 나는 3개씩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제가 요 화분 모양이 다른 게딱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식재했어요. 아까 요 화분 미공방분이고 정사각형 3개, 그럼 2만 1000원이지요? 요거 만 원짜리 2개, 그러면 얼마예요? 3만 원? 4만 1000원 맞잖아요. 4만 1000원? 요 하나 2만, 그죠? 그럼 6만 1000원. 자, 모듬 세트는 6개 이렇게 배송을 받고 6만 1000원이잖아요. 왜 6만 1000원 맞춰요? 흙을 들이려고 합니다. 흙을 2kg짜리 받으면 충분히 심고도 남습니다. 남아요? 안 남아요? 모자라요? 에이, 모자라지. 모자라면 소리마저 좀더 넣으면 되지, 그죠? 자, 모듬 세트는 6개에서 6만 1000원에 가져갈 수 있고, 오늘은 늘 가격대가 저렴한데, 어디, 저희는 뭐 도엔도, 휴식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낑길 데가 없어서 제가 이 아이들만 모아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은 모듬 세트 구매하는 날. 예, 아이고, 자, 제가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더 소개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 하우스의 맨 후면에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 같은 공간이 나왔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육이 화분 전문점 이화랜드. 문자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이렇게 있냐고요? 자, 맨 끝에 파크분, 휴식분, 락분, 그 다음에 여기도 락분, 그리고 노을분, 그리고 도엔도분, 신영웅 집.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자,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이화랜드요. 다육이 무진장 많습니다. 화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또, 다육이 사고, 화분 사고, 흙은 공짜로 받아서 식재하면 다람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쑥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다 세어서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죠?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예,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